자,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의 명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참이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가정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더군다나 믿음의 명가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명가를 세운 가정들 정말 칭찬 많이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의 명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명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워야 갈까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집에 비유를, 건축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지붕부터 짓는 분은 없죠? 맨 먼저 기둥부터 세우는 분 없죠? 뭘 하죠? 기초를 닦습니다. 파운데이션.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한번 이밸류에이션,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거는요, 기초를 잘 닦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오래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뭘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세상적으로 볼때뭐 가문이 뛰어나고 명문가고 광산김씨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리 좋은 가문이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 믿음의 명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명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기초공사가 끝났는데 뭐합니까?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의 역할이 �받쳐주는 거예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라겠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초는 튼튼한데 아, 이 기둥이 좀 허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집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쓰러집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가정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없이도 살아와 봤고 말씀이시도 살아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버팀목을 잘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 가정이 튼튼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지진이 오고 그러더라도 기둥이 잘서 있으면 그 가정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막 기둥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가정이 막 전체가 흔들려요. 무엇이 문제예요? 기둥이 문제입니다. 이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기둥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기둥 세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잘하세요? 지붕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붕이 뭔가요? 지붕. 아, 이렇게 여쭤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아, 지붕이 뭐냐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여기 자꾸 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붕에 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잠깐만 해봤습니다. 사단법인 건축협회에 의하면 지붕은 실내를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보안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더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참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였냐면 주택 스타일의 완성은 지붕이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머리 스타일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어쨌거나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 우리 믿음의 명가의 지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명가의 지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붕의 명가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로 가정이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에 대해서 좀 아시죠? 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고넬료가 대략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분들이 있고 고넬료가 누구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유명하셔서 좀 회개 좀 하셔야 됩니다. 고넬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장군의 군대 장군이죠.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은 이름이 백이고 직함이 부장이 아닙니다. 그걸 백부장이라고 하지 않고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를 이 백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는 원래 이방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 고넬료가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데요. 이만큼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어떻게 세울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웠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고넬료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을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cts chapter 10 verse 2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준비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가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작은 무리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무리를 기도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자기 가족들만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온 가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일하는 쉬는 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장으로서 그냥 오늘 한국에서 오늘날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이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장님이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하시는 분이 일을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참 많이 아파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아픔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다들 아픔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누구나 다 조그마하든지 크든지 누구나 가정에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때로는 그런 아픔들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을 점점 떨어뜨려 놔요. 이 사회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가족을 떨어뜨려 놔요. 해야 할 일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점점 멀리하게 합니다. 가정의 틈을 점점 벌려놓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떨어져 있다라 하더라도 이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뭐 카톡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전화로도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요즘 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명가의 지붕을 정말 멋있게 스타일을 잘 만들고 싶으신 마음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우리 함께 10장 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다가 제가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라고 할 것 같아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여기서 항상 전부 늘마 안 지나서나 기도한 거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3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루는 제9시쯤에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시쯤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말하면 아침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점심은 제사 드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3시는 해가 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게 뜨고 너무 일찍 지는 것 같죠? 어쨌거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도 역시 기도하는데 정기적으로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너무 바빠요, 우리가. 그죠? 아이, 우리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너무 바빠서요.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너무 바빠요, 우리가. 한국도 바쁘지만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죠? 왜 바쁩니까? 일단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서 참 바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은 자녀를 또 위해서 또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은 또 막 불철주야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붕을 멋있게 세우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시지 않고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새벽 예배는 나오시지 않지만 댁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서 새벽 예배에는 참석은 하시지 못하시지만 곳곳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쁜 시기에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생활 그냥 살게 되면 그냥 바쁘게 살다가 바쁘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그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개척이 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개척될 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9시 기도했어요. 9시 기도. 9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제 9시 기도라고 이렇게. 예. 9시 기도인데 진짜 9시지만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구하는 기도, 에스카는 기도다. 그래서 9시 기도다. 그래서 9시 되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알람에도 8시 55분 되면 아직까지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가족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많이 못하지만은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아, 이렇게 참 수준이 높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다른 표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은 표현이에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Literary stylistic device. 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만 보더라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여기 본문에는 좀 부담스럽게 항상 continually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명가에 아름다운 지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네. 정말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딱 하나 처방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그 새벽 예배 그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일일이 펴놓고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 머릿속에 제가 집어넣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쓴 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할 때가 그렇게 기뻐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참 많이 해놨어요. 체크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비전 카드를 제가 다시 드려야 될 때 같아요. 벌써 이제 올해 초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다 주셨는데 그게 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쓴 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제 옆에다 코멘트를 달아요. 예,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코멘트를 달면서 다시 씁니다. 써요. 그게 다 찼어요. 벌써 대부분 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달에 다시 이제 우리 비전 카드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 그러면 너무 잘 됐어요. 아이들 이제 떠납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떠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도 오늘 본문에 좀 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으시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누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 쓰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1절까지 30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까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땡땡하리라.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더 우려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제 머리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새벽마다 보잖아요. 한 지금 6개월 봤는데 아직도 3장이지만 그만큼 꼼꼼히 보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예배 주일날 설교도 아니고 새벽 예배 6개월 동안 거의 80번 이상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이게 지루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꼼꼼히 봐야 돼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Let the Bible speak.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좀 한번 저는 풀어주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그걸 잘 들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지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막 비행기 목사님 비행기 타면서 목사님 이거 읽으시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카톡 오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향이 나오는 거예요. 향이.
기도할 때 그런 영상이 저는 떠올라요. 제가 기도할 때 여기 앞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틀리든 말든 저는 그런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향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께 다 흠향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영의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향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올라가시는 분들이. 네. 우리가 그냥 이 머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통해서 뭐가 기도의 향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마다 똑같이 이쁘게 치장하고 멋있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걸음걸이도 다 틀리고 하여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여요. 야,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 같다. 저분은 아주 그냥 사시는 분 같다. 라고 다 보여요. 몇 마디만 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듣고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듣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넬료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고넬료를 행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구를 만납니까? 역시 정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청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0장 맨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다루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막 불길같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2장의 사건은 그걸 다루고 있죠.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로 해요. 때로는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Pray continually, pray regularly.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오죽하면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You had to wait my appointed time.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You had to wait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그게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늘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족 이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은 우리 가족 카톡에서 주로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저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만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바야흐로 2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중간에 저희 누님께서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큰 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된 가정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들에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믿음의 명가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 40여 년 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2003년도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셨고요. 저희 누님, 작은 누님, 큰 누님, 이제 돌아가신 큰 누님은 대전상고 고등학교에서 전자계산 강의를 하셨고요. 교사하셨고요. 20년 근속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누님은 또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십니다. 직원이 18명인 교육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작은 매형은 또 한국 모 대기업의 부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우리 동생은 작은 동생은 시카고에서 의료 법학을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는 터키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만약에 터키 가서 억류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어요. 이게 뭐 저희 가족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누님을 잃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이 믿음의 생활, 믿음의 명가를 세워낸다는 것이 그냥 허울만 멋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얼마나 고통과 눈물과 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믿음의 명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선언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좀 다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명가는 기도로 지붕을 덮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상을 떠올리셔야 돼요. 집에 기도를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가정을 우리가 덮어야 됩니다. 기도로 가정을 덮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치료하십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제가 어느 책 한 권 읽고서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가정이 치료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 썼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영향력 있게 하십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의 스타일의 완성은 지붕입니다. 믿음의 명가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명가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귓가에만 울리는 울림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과 머리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기필코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은 가정을 넘보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명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